스튜디오 룰루랄라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는 JTBC 디지털 채널 스튜디오 룰루랄라 는 웹에는 왓썸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. 왓썸맨 은 가수 박준영이 다양한 핫플레이스와 트렌드 귀한 아이템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디지털 콘텐츠다.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SNS 채널에 업데이트된 왓썸맨 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6월 별도 유튜브 채널로 독립했다. 왓썸맨 구독자 100만 명 돌파는 지상파와 비지상파를 통틀 어 방송사가 개설한 단일 콘텐츠 채널 중 최초 기록이다. 냉동인간으로 불리는 박준영은 맛집부터 액티비티 장소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남다. 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때때로 독특한 유머 코드도 발산해 시청자 사랑을 받는다. 매번 BAAAM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의 자유로 운영혼을 뒷받침하는 남다른 자막 처리도 웃음을 준다. 덕분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3대 기획사 탐방편 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어서기도 했다.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뉴미디어 콘텐츠상 예능 부문 우수상도 받는 겹경사를 맞았다. 왓썸맨 은 매주 금요일 저녁 5시 공식 유튜브 채널 www.youtube.com/wassupman 닫는 소가로 가. 스튜디오 룰루랄라 SNS www.facebook.com/studiollullala 닫는 소가로를 통해 공개된다. LISA@yna.co.kr 2018년 9월 5일 15시 42분 송곳.